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지방대학의 소멸 위기는 오늘 내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학령 인구 감소와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 증가 등 다양한 원인 때문인데요.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할지 세안대학교 정기영 교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날 지방대학 문제를 다뤄보기에 앞서서 이 지방대학의 의미와 또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을 먼저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지방대학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정확한 의미의 지방대학이라고 하는 건 수도권 대학이 아닌 곳의 대학을 보통 지방대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그리고 인천광역시에 있는 대학이 아닌 나머지 대학을 지방대학이라고 하는데 전체 대학 우리나라의 약 339개 대학 중에서 224개교 그러니까 66%가 지방에 소재하고 있고요. 또 학생 수로 보면 283만 명의 대학생 중에서 174만 명, 약 61%의 학생이 이제 이곳에 재학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지방 대학도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분야들이 있습니다. 크게는 뭐 아시겠지만 4년제 대학과 전문 대학으로 나뉘고요. 또 이제 국립 대학과 사립 대학, 또 국립 대학 중에서도 그 지역 거점형 국립 대학이 있고 뭐 특수 목적 사립 대학 국립대학이 있고요. 또 뭐 특성화 국립대학 이렇게 다양하게 나뉘는데 보통 우리가 크게는 수도권이 아닌 모든 대학을 우리가 이제 지방대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지역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인재 양성의 그 요람이고요. 또 국가 경제라든지 아니면 지역 사회, 국가 사회 전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이 아닌 대학을 이 지방대학으로 네. 의미하며 특히 지역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최근에는 이게 지방대학 소멸 위기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방대학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우선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있는 게 이제 대학이 문을 닫는 사례들이 계속 보도되고 있어요. 지난해만 해도 4곳 그리고 2012년 이후에 13개 대학 정도가 그 폐교됐는데 뭐 재단 비리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좀 경영상의 어려움이 컸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이런 그 지방대학들이 계속 위기를 겪을 걸로 예견되고 있는데요. 교육부의 기준은 지금 충원율 그러니까 학생 수가 정원보다 60% 부족할 경우에는 네. 폐교를 유도한다라고 하는 방침인데 그럴 경우에 몇 년 내로 약 한 87개 대학이 그 대상이 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향후 5년 내에 과거까지 포함하면 약 100여 개 대학이 문을 닫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대학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그 어떤 그 돈이 많이 드는 그런 기관인데요. 많은 대학이 이제 등록금 수입에 의존하고 있지만 실은 이런 등록금 수입이라고 하는 게 그 교원들의 인건비와 기본적인 경상비 정도밖에 그 충당이 안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보면 정부가 지방대학을 많이 지원해 준다고는 하고 있는데 통계로 보면 전체 지원금 중에 5분의 1, 약 20%가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뭐 서울대학교라든지 흔히 말하는 스카이대학에 집중적으로 몰리고 있고 지방대학에 가지고 오는 수는 뭐 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그 대학 지원에 이때까지 그 불평등 이런 것들이 사실 여러 가지 교육 여건을 지방대학이 좀 어렵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 이제 수도권에 있는 대학과 지방대학의 좀 양극화가 심화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교육부에서는 정원 60%가 미달될 경우 폐교를 권고하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5년 내에 100여 개의 대학이 폐교된다 이렇게까지 상황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런 문제, 이런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제 어떤 이런 현상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게 이제 인구 통계적인 그런 이유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 문화적인 요인 그리고 이제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법률적인 요인들이 있는데 우선 인구 문제입니다. 이 인구라고 하는 게 지금 가장 직접적으로 대학을 억누르고 있는데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학령 인구 감소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인구가 지금 44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지금 고3에 있는 학생들이 내년에 대학에 올 텐데 이게 이제 대학 정원보다 이제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가끔 하시던데 현재는 대학 정원보다 부족한 게 아니라
금년도에 뽑는 수시인원의 모집보다 그 고등학교 정원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고등학생 전체가 만약에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고요, 3학년이. 그리고 전체가 수시 모집으로 지원을 한다면 우리나라 대학은 내년도 2021년도 입시에 정시 모집을 한 명도 모집을 못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정도로 지금 어떤 그 수급의 이제 불균형이 있고, 그런데 이게 전부 다 모든 학생들이 뭐 서울, 수도권, 지방 골고루 가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문화적인 환경 이런 것들이 수도권으로 자꾸 유입을 이제 부채질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대학이 가지고 있는 이런 어려움보다는 상대적으로 이제 지방 대학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훨씬 클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이제 재정적으로 법률적으로 뭐 그 뭐 혁신도시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인구의 지방 유도를 그 계속 추진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제 시기적으로 가시화적 성과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먼저 학령 인구의 감소를 주요 원인 중에 하나로 꼽아주셨는데요. 이 큰 원인 중 하나인 이 지속적인 인구 감소는 이 대학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이 계속 이어진다면 인구 감소 문제, 더 나아가서 인구 소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이제 최근 이런 것과 관련된 뉴스 중으로 그 여성의 이제 평생 이 출산율, 이걸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데, 그게 우리나라가 2013년 정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이제 최근 2017년도로 오면 1 미만으로 지금 떨어졌습니다. 0.97을 그 정도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 말은 이제 두 사람이 서로 결혼을 해가지고 한 명도 못 낳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게 이제 지금 점점 가시화되고 있는 게, 이런 현상이 한 20년 전부터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3 학생들은 2002년도에 이제 출생한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때 2002년도에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뭐 여러분 부자 되세요. 이 광고가 2002년도에 시작했는데, 이 광고 하나가 우리 사회에 좀 잘 살자, 그리고 자녀를 좀 적게 낳더라도 이 자녀들이 좀 잘 살게 해주자라고 하는 이런 사회 문화적인 분위기가 계속 출산율을 좀 낮추게 되고요. 그게 이제 이 학생들이 이 태어난 애들이 이제 대학 정년기에 오면서 항상 50만 미만을 지금 유지하고 있고, 뭐 급속하게 떨어지진 않겠지만 이게 이제 50만 미만을 계속 유지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 인구들이 주로 수도권으로 주로 집중하게 되면서 지역이 지금 이제 인구 소멸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보통 인구 소멸을 나타내는 지수를 보통 이제 그 인구 소멸 지수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0.5 정도 미만으로 떨어지면 우리 그 지방이 없어질 것이다, 향후.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목포시 인근과 여수, 순천, 광양을 제외하고는 전체가 인구 소멸 대상 지역입니다. 그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이 대학이 지금 이 시점에 지금 짊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게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인력이 이제 배출되면 실질적으로 지금 최근 자영업들이 어렵다라고 하는데, 그게 우리 그 수요를 만들어낼 인구가 부족하기 때문이고, 지금은 이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만 있지만 좀 지나면 이제 전문직들도, 예를 들어서 뭐 의사라든지 변호사들도 전체적인 그 수요 시장이 줄어들면서 어려움을 겪게 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급속하게 수축 사회로 접어들기 때문에 이 문제, 이 인구 문제, 이건 이제 지금 현재 대학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 사회 전반이 가지고 있는 문제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대학의 문제도 풀 수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경제적 문제들, 또 지속가능한 성장, 이 부분을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수요가 감소하면서 우리 사회가 수축사회로 접어들고 있는데, 이것이 대학의 문제로서 비교적 가시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거지, 네. 전반적인 사회적 문제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도권은요, 학령 인구가 몰리면서도 나름의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학령 인구가 수도권으로 몰리기는 하지만 전체 인구는 감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그 수도권이 겪었던 굉장히 그 과밀 학급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은 사실 수도권도 지금은 겪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도권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교육 여건이 취약한 지역 이런 곳에서는 학생 수급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과거에 뭐 2부제 수업을 한다든지 이런 학교들은 사실상 지금 없고요. 뭐 최근에 이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조금 이제 그 분산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있지만 우리 사회가 수도권 정도가 수급의 어려움을 겪지 않고 지방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엄청난 그 이 학생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듯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격차가 참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정부도 이제 이 부분들을 굉장히 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절대 그 분모 수를 좀 늘릴 필요가 있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즉 그 출산율이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뭐 두 사람까지는 안 되더라도 1.5 정도는 유지를 해주는 게 좋은데 우리가 1 미만으로 떨어지고 1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전 세계의 통계를 보더라도 아주 예외적인 현상입니다. 그게 우리 사회가 굉장히 급속도로 이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가 이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는 사회적 분위기도 필요합니다. 즉 우리의 뭐 교육 체계라든지 산업 체계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필요해서 뭐 인구가 현재 우리가 5천만이라고 하는데 뭐 4천만이라든지 이렇게 가는 것을 준비는 할 필요가 있는데요. 문제는 그것보다 더 심각한 건 그런 이 줄어든 인구가 과연 어디에서 줄어드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이게 대부분 이제 지방에서 줄어들게 되고 또 상대적으로 수도권과 거리가 먼 지역부터 이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혁신도시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전을 해가지고 그 인구의 이전 수요를 좀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이제 그 산업시설 이런 부분도 같이 옮겨져야 하는데 최근 들어 전체적인 세계 경제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이런 산업시설 또 산업단지의 지역 내 활성화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산업시설, 산업단지가 지역으로 이전되어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땐 그것이 좀 어려운 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지방대학이 활성화돼야지 또 지역 또한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또 혁신을 위해서는 대학 차원에서 어떤 노력이 필요합니까? 그 지금 대학이 가지고 있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 그걸 우리가 지금 어렵다고 해서 중지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고등교육기관이 어떤 그 다른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대학 스스로도 노력을 하고 또 정부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그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갖추어진 시설이라든지 이런 그 자원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뭐냐면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학령 인구가 진학하는 그 학생들 수의 감소에 따른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교육 기회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면 기존의 시설을 잘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평생 교육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태어나서 교육을 고등학교나 대학을 졸업하면 교육 기회가 끝나는 게 아니고 평생 죽을 때까지 이제 교육을 받아야지 이 세상을 살 수가 있는데 그런 역할을 이제 과거의 고등교육기관으로서 대학이 했던 것을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학이 스스로 좀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두 번째 이제 그 사회체육시설입니다. 대학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인프라 뭐 운동장이라든지 체육관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숙사 등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곳들을 그 사회체육을 할 수 있는 또 사회체육의 저변 확대를 위한 시설들로 이제 활용을 한다면 대학이 가지고 있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 특히 지방대학이 가지고 있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은 좀 줄어들겠지만 네. 이제 다른 역할을 좀 찾아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또 최근에 이제 시대가 많이 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이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언컨택 사회로 이제 변하고 있는데 대학도 좀 그러한 추세를 받아들이고 변화를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대학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고비용 저효율 체계입니다. 그래서 뭐 대학을 만들려면 어떤 시설 기준이 있어야 되고 또 교사 확보, 교수 확보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런 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환경이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린 언컨택 사회로 간다면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돈을 조금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건 대학의 노력도 굉장히 필요하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학에 대한 규제들 이런 것들을 이제 과감하게 철폐를 해주면서 서로 같이 갈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대학기관이 고등교육기관의 역할에서부터 이 평생교육기관의 역할로 전환돼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서 특히 언컨택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비용을 절감하면서 이렇게 경영 혁신을 조금 더 이뤄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대학만 나선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부, 지자체도 대학들이 함께 협력하고 대응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교육부도 이제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대학이 지방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지방자치대학,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나아가서 초등학교의 문제이기도 하며 이 지역의 이제 그 기업들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대학은 대학 스스로 교육의 역할을 하는 것보다는 지역의 어떤 지방과 연계해가지고 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최근 지방자치단체 대학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이런 것들을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금년만 하더라도 아마 그 1,080억 정도를 지금 투입할 예정으로 있는데 이건 이제 대학이 중심이 돼가지고 지역이 필요한 그 인재, 수요하는 인재들을 그 교육시킬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대신 그걸 대학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들어올 학생들, 고등학생, 중학생들까지 연계해가지고 교육이 쭉 일관성을 가지고 만들어낸 교육이 지역의 어떤 그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산업시설, 혁신시설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어떤 일관성 있는 원스톱 체제를 만들자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부분이 이제 지금 금년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전 조금 늦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것보다 훨씬 좀 더 다양한 형태로 대학이 좀 그 변화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대학의 역할이 말씀드렸지만 이제 평생교육기관이라든지 사회체육시설 이외에 어떻게든지 이 지역이 대학을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떤 계기가 있으면 대학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대학이 그것 때문에 뭐 어떤 큰 재정적인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학이 늘 살아 움직이게 되고 그러면서 대학은 또 다른 기회를 계속 창출할 수 있거든요. 이때 이제 정부가 좀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충분히 그만한 가치가 있겠죠. 오늘 전체적으로 나눠본 이야기와 관련해서 이 지방대학과 지역이 상생하기 위해서 남은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조금 지방대학을 살리려면 이제는 정부가 그리고 지방정부가 조금 특단의 대책을 취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좀 규제가 너무 엄격한 그런 측면이 있어요. 특히 대학에 이렇게 규제가 이렇게 집중되는데 다른 국가들에 한번 예를 들어봤더니 우리도 최근 그 인력시장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업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지방대학을 나온 외국인이 우리 지역에서 취업을 해가지고 산업 현장에서 일을 할 때 영주권을 취득할 때 조금 더 우선권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상징적 효과도 있고 또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지방대학에 또 다른 어떤 그 새로운 모멘텀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대학들도 지방대학들도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서 뭐 학사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유연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연한 학사 제도와 이렇게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대학이 살아날 수 있도록 지방대학이 지역 내에서 특성화를 통해서 살아날 수 있도록 그걸 유도해 주는 게 지역사회의 역할이지 않느냐. 또 그런 환경에 하에서 이제 대학이 스스로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양한 원인으로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대학,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대학들이 함께 방안을 모색해 소멸 위기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